강화군 교동면에 위치한 연산군 유배지에는 연산군이 유배될 당시 모습과 유배하면서 머물던 초가집이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다. 연산군은 조선 제10대의 임금이었으나 많은 신진 사류를 죽이는 무호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키고 생모 윤씨의 폐비에 찬성했던 윤필상 등 수십 명을 살해하였다. 결국 중종간정에 의해 왕위에서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으며 1506년 11월 이곳에서 사망했다. 연산군 유배지 안에는 교동도 유배문학관에서는 강화도와 교동도의 역사와 교동도에 유배 온 왕과 왕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인근에 둘러볼 만한 곳으로는 교동시장이 있다.